이번 에피소드는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이거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논리 게임입니다. 사고 실험이에요. 절대 현실 속에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관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니까 과제. 개발자들 코딩에 참여할 개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상의 신도시. 역시 제주 교육 도시예요. 도시이고 인구는 50만입니다. 50만. 근데 요거 이 50만의 제주 교육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이런 도시가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시를 짓는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건설하는데 50만 명의 주거를 한번 주거 체계를 코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주택을 사적으로 소유하죠. 사적 소유인데 그것을 공적 소유로 바꿔보자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든다면 지금의 예를 들면 100명이 1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100명이 한 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호텔이라고 할까요? 호텔을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그러나요? 호텔을 레지던스 호텔, 오케이. 비슷하네. 호텔을 건축하고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렇게 바꿨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인구 50만의 도시고 50만 명이 각기 한 채를 가진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50만 명이 한 채씩 보유. 만 채의 주택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주택은 모듈 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듈 주택이 무엇인지는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생산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모듈 하우스 혹은 모듈 빌딩. 그러면은 이 모듈 주택 자체를 이제 50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상정하는 거죠. 50만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50만 명인데 상주 인구는 30만 명 정도 인구가 30만 명. 네. 그리고 20만 명은 출장 또는 여행하고 그러니까 시에는 항상 30만 명의 시민이 있는 거예요. 20만 명은 출장이나 여행을 간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그리고 관광으로 이 신도시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또한 5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상주 인구는 몇 명이 되나요? 30만 명과 80만 명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은 안 되네요. 관광으로 들어오는 게 20만 명이 돼야 되거든요. 20만 명. 그래야지 상주 인구 20만 명, 30만 명 합해서 50만 명. 주택 50만 채가 되죠. 그죠? 그럼 이 50만 채의 주택을 이제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호텔처럼 쓴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호텔처럼 쓴다고 가정을 할 때 각각의 시민들 또 상정하는 것은 모든 주택은 지설이죠. 지설로서 그러니까 독립적인 컴퓨팅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과 방문자,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역시 24시간 365일 5G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나 컴퓨터 장치나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 고 상정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그죠? 모든 주택은 지설로서 독립적인 컴퓨팅 장치를 가지고 있고 주택도 지설이고 시민들도 지설이고 방문자도 지설이에요. 그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요 50만 명이 50만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은 내가 오늘 밤 어느 집에서 살지 50만 채 중에 어느 한 집을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경면, 에월럽, 한림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대정이라고 하죠. 대정에 이런 도시가 들어선다고 합시다. 대정읍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여기에 인구 50만 명의 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 A는 시민이고 B는 방문객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민과 방문객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택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한 주택의 위생, 위생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위생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의 집을 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집을 호텔로 바꾼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 가정에는 뭐가 필요 없죠? 주방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레지던스 호텔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택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주택 내에 있는 주방 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 뭐 보일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레지던스 호텔 룸에 뭐 주방이나 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공동 주택이고 공동으로 냉난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제반 사항, 이런 상장, 물론 이런 도시가 건설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그럼 이 도시 인구가 그 집들을 그냥 공짜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시민이 일박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서 그 집의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그럼 유지보수를 한다면 유지보수는 누가 할 것인지, 청소는 누가 할 것인지, 그죠? 상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그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 그것이 주택층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코드로 작성해보자는 거죠. 그죠?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우리가 이런 훌륭한 로직과 알고리즘과 코드를 작성해낸다면 실제 누군가가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택을 운용할 때, 공적 주택이에요, 한마디로. 공적 주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호텔에 사는 거예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시민들이 호텔을 산다고 가정할 때, 그 생활비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비가 기존 주택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그죠? 호텔에 머물면 기존보다 훨씬 더 생활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코드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제입니다.